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입니다. 오늘은요, 올해 두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려 하거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집중해서요. 항상 제너럴 리딩이지만 집중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타로는 늘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예. 여러분의 또 한 주, 희망찬 한 주 응원합니다. 벅타.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아무리 제너럴이지만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후회하십니다. 자, 신중하게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의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외부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와요 라고 말하고 있는 말탄 기사가 있습니다. 요 타로는요, 희망을 암시하고요. 정말 외부에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던 그 소식이 들려온다는 타로니까요. 예, 기사가요, 말을 타고 있고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새싹이 피어나고, 예, 나무는요, 재생을 상징합니다. 예, 무언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 세 장의 타로는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로예요. 태양이고, 사랑이고, 그리고요, 소식이 들려온다는 말탄 기사고요. 한 장의 키워드 타로라고 할까요? 핵심,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핵심은요, 여기 보시면 황제예요. 고집을 피워라,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해라, 뭐 그런 대단히 긍정적인 타로입니다. 하지만요, 타로는 항상 태양과 이렇게 마지막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양이 시작이라면 마지막은요,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그리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대의 타로, 어딘가 떠난다는 거, 불안하지만 뛰어든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희망을 암시하는 타로까지 나왔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희망, 별, 스타, 그리고 광대라면요, 새로운 거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타로인데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조금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결론을 향해 의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출발, 그런데 그게요, 거꾸로 매달려 있고요, 무너지는 탑이에요.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는 고집을 피우셔도 괜찮아요. 황제니까요. 하지만 너무 새로운 일을 많이 벌리진 마세요. 그냥 이번 한 주니까요. 이번 한 주는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바꾸는 건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다만 지금 하시는 거 좀 꾸준히 유지하시면서요, 분명히 새로운 기회, 무언가 여러분이 아 이거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잡으시고요, 변화하지 마세요. 크게 변화하지 마세요. 그게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무너지는 탑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여행을 가신다거나, 그것도 이번 한 주에는 좋지 않을 거고요.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을 옮기신다거나, 이동수는 이번 한 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데요. 태양과 사랑, 스타도 있고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사랑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인연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 의미니까 여기 예, 악마의 타로가 또 나와줬네요. 예, 인연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와서 여러분이 기대하던 그 소식일 거예요. 하지만요, 여기 냉정함의 타로, 여자가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왕자에 예, 앉아있죠.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너무 예, 인연이 이어졌다는 것, 짝남이나 썸남, 커플, 뭐 싸웠다 화해한다거나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너무 마음을 처음부터 활짝 열지 마시고요. 이 악마의 타로라면요, 라이벌의 등장과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요. 뭐 예를
뭐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서류를 뭐 준비를 잘 못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여러분이 하시지 않는 그런 되게 평범하고 별것도 아닌 실수가 일을 좀 키울 수 있습니다.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라이벌의 등장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여기 또 냉정함을 상징하는 카레타로, 이 냉정함이 상황 판단을 좀 냉정하게 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면요, 이 냉정함은요 칼이에요. 끊을 거 끊어버리시고 좀 냉정하게 나아가시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싶으시면요 초반에 그냥 멈춰버리시고 하지 말아버리세요. 그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운세입니다. 태양이 떴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악마 라이벌의 등장이 있고요,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나와줬어요. 이게 좋은 걸로도 100점이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실수나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조금 일이 꼬일 수 있어요. 안 좋은 걸로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타로인데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어느 것 하나 타로에는 흐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조금씩 좋아지다가 좋은 결론을 맺는다거나 조금씩 안 좋아지다가 제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린다거나, 근데 이건 아니에요. 태양과 무너지는 탑이라면요 극과 극이에요. 제가 요 정도 되면요 분명히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이고 기대했던 소식 뭐 들려올 거예요. 그럼 딱 거기까지. 그로 인해서 일을 벌리지 마세요.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요 그냥 거기까지, 아 그래 요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황제가 있으니까 고집 피우세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 자존심, 자존감, 여러분이 하시던 일 그리고 여러분이 주장 어느 정도는 펼치셔야 됩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먼저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가볼까요? 자, 식욕을 더 돋구어라. 식욕을 더 돋구시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갑자기 마음을 확 열지 마시고요. 재회나 짝나 썸나 뭐 연락이 시작되면요, 그로 인해서 기회를 더 가져보시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같이 아직 밀당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가볼까요?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속히 마무리하도록. 네 맞습니다. 속히 자 마무리하도록. 예. 지금 하시는 그 일을 잘 마무리하시는 게 이번 주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 자 막 벌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기회가 태양이니까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예. 그로 인해서 지금 하시는 일 잘 마무리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일을 벌리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5월이고요 두 번째 주네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자 5월이고요 두 번째 주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부정적인 타로라고 한다면은 무너지는 탑이라는 게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자 이 타로를 부정적인 기운을 상쇄시킬 고도 남을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가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타로입니다. 자 때가 왔다. 드디어 노력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는 시기다.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입니다. 여기요 마법사의 타로예요. 마법사의 타로는요 타로에서 마법사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의 매력이 뿜뿜하고요 나의 지식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 그런 순간이 이제 찾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부정적인 의미 무너지는 탑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쫄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과감해지시라는 의미고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고 자 일을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방향이 맞고요. 야 누가 뭐래도 분명히 때가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법사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그 일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서 하는 일 없습니다. 때론요.
예, 고집을 피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차 좀 밀어붙이시는 거, 그런 게 필요한 이 시기가 이 두 번째 지라고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이렇게 나와준 거예요. 좀 겸손하셔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대로 강하게 추진하시는 건 맞으세요. 예, 그런 때가 왔고, 예, 그런 지혜가 막 뿜어져 나오고요. 방법이 막 떠오르고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는, 예, 그런 길이 보여요. 앞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달려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되, 전차 밀어붙이시되, 겸손하셔라.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요때, 강력하게 자신의 일을 추진하시는 것과는 좋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친구들, 뭐 부모님, 뭐 마음을 좀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고집을 피우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운명의 수레바퀴, 그런 때가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겸손하셔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요, 말타 기사는요, 역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그리고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 스타, 요 스타도 기회예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그 별로 사람들은 예전에 그 바다를 항해할 때 그 지표를 삼아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이건 길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온다는 기회, 밤하늘에 별이 떴다는 기회.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건요, 예기치 못한 기회의 발견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풀릴 거예요. 일이, 걱정하던 그 일이 확 풀려버릴 겁니다.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소식이 탁 들려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무언가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오기도 하고요. 이게 무너지는 탑이라는 요게 또 가운데 딱 걸리니까 살짝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한 주는. 그런데요, 전차가 딱 그 기운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 야, 긍정이 부정을 덮어버린 거죠. 그 여기 보시면 또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그 때가 왔어요 라고 말하는 이 긍정이 또 부정을 덮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 조화와 절제와 균형, 여러분은요 좀 겸손하셔라, 그런 정도에서 해석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예, 어딘가로 길을 떠나는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 광대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요, 결정 내리시는 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동수, 만약에 여행을 떠나신다면 갔다 오고 나면 뭐 재충전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는 좋을 거예요. 여행을 가셨을 때 뭐 준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막상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와 대박이다, 이건 마음에 든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지 새로운 풍경이나 맛집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예,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요, 돌아오셨을 때는 굉장히 활기차지고요. 사람이요, 예, 막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예, 돌아오고 나서요, 예, 막 에너지가 다시 막 넘쳐 흐르고 그런 기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어딘가로 가볍게 떠나보시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지금 생활하시는 그 곳을 막 완전히 180도 변화시킨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그래도 무너지는 탑이라는 건 조금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니까요. 주의가 설마 한 주 사이에 뭐 그런 일이 뭐 발생하진 않겠죠. 예. 새로운 희망을 암시하는 말탄기사,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요, 밤하늘에 별이 떴어요.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할 거예요. 귀인 나타날 거고요.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다만 좀 겸손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 피우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계속 하시되 때가 왔어요.
여러분의 지혜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다만 조금만 겸손하시고 주변 사람을 좀 챙기시고요. 여기 광대에 타로 있습니다. 좀 불안하셔도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거, 추진해 보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예, 좋습니다. 예, 간단명료하네요. 예, 예, 내 사랑의 해답은 예였고요. 아마 여러분이 예 생각하시는 그 일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예.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예, 너무 크게 일을 벌리신다거나, 자, 너무 예 막 이사를 가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지금 하시는 일 꾸준하게 하시면서 예 겸손 어느 정도는 적당히 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신다면 5월달까지도 잘 마무리할 수 있으실 거라고 자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풀리시지만 겸손이에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벅타, 벅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제너럴이지만 신중하게 가주세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로는 항상 처음과 끝이 중요하죠. 처음은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지혜, 아이디어가 넘쳐흐른다는 자 마법사의 타로고요. 자, 마지막은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힘의 타로예요. 자, 그리고요, 자 키워드 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하나의 타로로 자 알아보자면요. 이렇게 노인의 타로 그리고 조언자의 타로입니다. 이거는요. 거꾸로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한 주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제외 짝남이나 썩남 여러분 자,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죽음의 타로가 있습니다. 죽음의 타로가 있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 위에 줄, 이 흐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마법사, 감정, 여왕을 상징하고요. 여사제, 그리고요. 교황, 그리고요. 황제입니다. 자, 이 한가운데에 책을 들고 있는 요 타로는요, 냉정함을 상징하고요, 요 컵은 요 감정을 상징해요. 그리고요, 교황은 지혜롭고 생각이 많고, 예, 그런 뜻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황제는요, 뭐 힘이 넘쳐 흐른다, 자신감, 자존심을 또 상징하고요. 마법사, 자신의 예, 능력, 지혜를 뽐낸다는 예, 타로에서요 이렇게 황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예, 허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죽음이라는 타로가 여기서는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거는요 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해석하세요.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여러분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보다는요. 태양이에요. 태양은 어두운 곳을 비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누군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도와주시고요. 운명의 수레바퀴 그 때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회나 물론 재회를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제외 먼저 연락하시는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시는 거 저는요.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 어딘가 길을 떠나는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기분 전환 삼아서 어딘가 여행을 떠난다. 아니면요, 아예 이동수를 크게 가져간다. 뭐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전혀 새로운 일을 펼쳐보신다거나. 이 5월 한 달, 이 두 번째 주는요, 여러분이 그런 좀 과감하게 선택하시기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여기요, 좋은 자의 타로, 그리고 노인의 타로예요. 노인의 타로가 나오면 제가요, 어지간하면, 예, 좀 천천히 하세요. 이번 한 주는 지나간 한 주, 멈춰있는 한 주, 뭐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라든지. 근데 그런 게 이제 부정적으로, 어느 타로와 같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는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왜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죽음이 있지만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 이동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한다, 다른 사람들과 도와준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 예, 아무리 부정적인, 예, 일이 발생해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 마법사, 예, 지금 이 순간이고요. 그리고요, 이 마법사는요, 이 마법사 한 장으로도 굉장히 힘이 좋은 타로지만요,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상황을 불러오는 타로라면요, 여기, 예, 여왕제부터 황제까지 요 받쳐주고 있는 타로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타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여러분은요, 능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요, 여기 사자의 입을, 예, 억지로 벌리는 그런 힘의 타로라고 저는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아무리 좀 부정적인 게, 예, 발생해도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은 태양이나 운명의 수레바퀴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주 중반에 좀 당황스러운 일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당황은 여러분의 실수로 인한 당황이 아니라요, 외부에서 조금 예기치 못했던 그런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여러분은 지혜롭고요, 능히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요거는 한 20에서 30% 정도의, 예, 그런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고요. 요 흐름은, 예, 태양까지 나와줬으니까 운명의 수레밖에 저는요 90점 드리고 싶은 흐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노인의 타로, 좋은 자의 타로가 나와줬다고 해서, 예, 아무것도 안 하신다거나 멈춰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지혜로움으로 이 순간을 극복하고, 예, 사람들과 협업하시면서 함께 일하시면서 극복하시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요, 자해나 짱남, 썸남, 예, 물론 저 원하신다면 먼저 연락하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지금이요, 분명히 위기에 빠진 사람을 또 도와주는, 예, 그런 한 주가 되신다면, 덕을 쌓는다고 하죠. 이번 한 주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5월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한 주, 예, 덕을 쌓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 사랑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제가요, 연락 한번 해보시라는 거, 예, 추천드렸는데요. 결과는, 예, 뭐 나쁠 수 있어요. 예, 좀 상대방이 좀 뚱할 수 있고 한데, 그래도, 예, 연락하신다면은요, 지금 하신 연락, 예, 어필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연락이라고 저는 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연락하지 마시고요. 예, 연락이 한참 안 됐고 뭔가 어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가볍게 뭐 문자라든지, 전화통화 하지 마세요. 문자라든지, 아니면 SNS에 노래를 살짝 바꿔보신다든지, 사진을 좀 바꿔보신다든지, 뭐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내 인생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더 관대하라. 그러네요, 관대하시래요.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셔야 되고 좀 도움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관대하게 예, 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자, 폭타, 폭타. 자, 5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예요. 가볼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5월. 자, 두 번째 주고요.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인데요. 자, 이번 한 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냥 지나가는 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여기 보시면 광대의 타로가 있고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고요. 여기 말탄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무언가 막 새로운 일을 하고 싶으실 거고요. 여행도 가고 싶으실 거고요. 그리고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막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조건에서 무언가 예, 사람들이 예,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귀가 솔깃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거나 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번 한 주는요 아니에요. 자, 여기요 악마도 있고요 무너지는 탑도 있고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운명의 수레바퀴. 예, 나쁘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딱 지나가시면 되세요. 이번 한 주 그냥 평범하게 웬만하면 평범하게 그냥 지나가세요. 뭐 친구들 많이 만나지 마시고요. 주말에 약속 잡지 마시고요. 주말에 그냥 쉬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주중에도 뭐 여러분이 막 새로운 의견을 막 말해서 회사에서 뭐 회의 시간에 아 뭐 이런 거 좋습니다라고 하면요. 그게 화살이 돼서요.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냥 좀 묻어가는 하루. 조용히 지나가는 한 주.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결론이 너무 좋아요. 운명의 수레바퀴. 그러니까요. 딱히 여러분께서 무언가 아 이게 기회다 싶은 거예요. 말탄 기사. 그리고요.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어요. 광대 어딘가로 떠난다는 예.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요거를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확대 해석하시면 돼요.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막 넘쳐 흐르고요. 사자의 입을 찢는 요 타로 그리고 황제의 타로예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런 기분이 들어도요. 이번 한 주는 좀 멈춤입니다. 딱 그런 기분이 들 때까지는 굉장히 일이 잘 풀리고 좋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다. 그럼 이제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예. 예상치 못했던 걸림돌들이 하나둘씩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이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었던 그냥 이번 한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좀 지나가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악마와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면요. 여러분한테 막 안 좋은 일이 상황이 꼬이고 예. 막 그런 실수들이 막 계속되고 막 그런 게 펼쳐져야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여기 이 세 장의 타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좀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무언가 예, 의견을 주장하신다던가 새로운 일을 벌리신다던가 아니면요. 어딘가 여행을 떠나신다거나 180도 다른 아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하시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 한 주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요 여기 타로 요 타로 보여드릴게요. 교황의 타로예요. 예. 교황이니까 예. 생각이 많겠죠? 현명하겠죠? 지혜롭겠죠? 하지만요 요 교황이요 악마와 무너지는 탑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명함과 지혜로움 여러분은 능히 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무언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짝 사람 조심 아시죠? 여러분을 속이려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 만남도 줄이시라는, 뭐, 주말에 약속 잡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까지 드리는 거예요. 지켜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예, 살짝, 예, 부족합니다. 그거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으니까요. 물론 자신감도 넘치시고요. 예. 아, 내가 한번 강하게 요때 한번 하면은 금방 될 것 같다라고, 예, 생각하시겠지만요. 그거를 선택하고 나시면 이제 그제서야 무언가, 예, 눈에 들어오는, 보이시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웬만하면요, 그냥 지나가세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이 긍정적인 타로가 부정적인 기운을 조금 억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히 무언가, 예, 지나친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 태양의 타로나 그런 게 좀 하나 나와줬으면 완벽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그래도요, 이번 한 주는요, 예, 선택과 판단 내리지 마시고, 어디 여행 가지 마시고요. 제외, 짝난 썸남, 뭐, 이렇게 연락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이번 한 주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라고 해봤자, 예, 월화수목 금이에요. 그죠? 주말에는 뭐, 그냥 쉬시고 혼자 계실 수 있으니까요. 예, 월화수목 금. 자, 주의해 주시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역시 맞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급하게는요, 서두르지 마세요. 예. 이번 한 주는 그냥 지나가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자, 내 인생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흡족하지 않을지도, 예, 괜찮습니다. 마음을 조금 비우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요. 그냥 지나가는 한 주 삼으시면 되세요. 요럴 때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잖아요. 자, 요렇게 한 번씩 곡선을 그리잖아요. 조금, 예, 곡선을 그릴 때는 같이 좀 살짝 여유를 가져주시고, 예, 요럴 때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다시 뛰어오르신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흡족하지 않을지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간 한 주세요. 그냥 그렇게 삼으세요. 예. 여러분이 딱히, 예, 과감하게 무언가 뛰어든다거나 그 선택만 하지 않으시면 되세요.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한 주 응원할게요. 자,